흔히 점집에 이렇게 가면은 네. 이제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돼. 결혼을 일찍 하면 넌 좆된다. 막, 아, 이 비속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는 큰일이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에 결혼을 늦게 해갖고 결혼을 늦게 해라. 아니면은 내 사주에는 일찍 자손을 가지면 우리가 운이 뺏겨요. 아무래도 내 운명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처와 자식과,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신랑과 자식과 운을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기룡화복을 볼 때요, 사주를 볼 때요, 뭐라도 하나를 끊어크래도 작게 살게 돼 있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 그 조화를 벌어지거든. 아주 없는 사람도 진짜 뭐 행망객들 노숙자 빼고는 그거를 이렇게 갖고 태어나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는 누구 운을 갖고 타야 돼요. 처의 운이든 새끼의 운이든 애를 낳고 애덕에 잘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애를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왜냐면 내 운을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 내가 일이 너무 승승장구 너무 잘 풀려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돈을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돈이 벌리고, 눈만 뜨면 누가 나를 찾고 이럴 때는 결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연애나 동거나 이런 건 괜찮지만 자손을 갖거나 이런 경우 생길 때는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정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자산이나 재물을 어느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손이라도 괜찮은데, 내용이 너무 좋으면 운이 대선 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눠먹기거든. 인생은 혼자서 100%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인 자리, 누가 나한테 귀인이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서 애가 부모를 이혼시킨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애가 고독하게 살아서 연예인이 됐든 예술가가 됐든 아니면 사주팔자에 진짜 부모도 없고 이런 고아와 같은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는 애가 있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을 봤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일이 너무 너무 잘 되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늦게 가라.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가도 돼. 요즘에는 늦게 가도 괜찮은 시대니까 이제 50에도 가니까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내가 너무 일이 너무 안 풀려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운을 갖거나 자식의 운을 갖고 내가 타고 그 운을 내가 받쳐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 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간 거죠? 그렇죠. 적당히? 대표님 같은 성향은 안 갔으면 조금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